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당은요, 서귀포 성산 쪽에 있는 횟집이에요. 뭐 제주도의 화로회를 맛보고 싶다면 이 집 괜찮아요. 제주도 와서 다금발이나 감성동, 참돔이라든가 어종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 집을 추천해요. 화로로 주기 때문에 전혀 안 비리고요. 뭐 갈치회도 나오고, 문어 숙회도 나오고, 멍게도 나오고, 개불도 나오고, 막 가시죠. 어멍 횟집. 이거 어멍 횟집이라는 데 왔어요. 여기가 성산 일출봉도 보이고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고 진짜 다금발이 진짜 돌덕 하는 곳이에요. 주상 개불, 멍게, 그리고 다리도 소라입니다. 전복, 고등어의 갈치회, 연어, 그리고 문어스케입니다. 저는 이거를 입에 잘 안 대요. 나중에 회덮밥으로 먹어보려고 이것들을 다 조금씩 모아놔요. 여기 간장도 있고요. 아, 초장 가열됐다. 간장새우 까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이 식당은 간장새우를 까서 줘요. 이야. 이 배려 봐요, 배려. 어서 수강. 자, 이거는 자리예요, 자리. 자리돔. 좀 전어 비슷한. 전어다. 아, 여기는 이걸 먹을래요? 고등어에 갈치회도. 야채 달라고 하셨다. 네, 김밥용 야채를 달라고 이렇게 줘요. 이걸 다 못 먹잖아요, 우리가. 이건 나중에 회덮밥용으로 이렇게 다 쟁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놔야 돼요, 이걸. 나중에 한 번에 집에서 먹으려면. 이런 건 다 남잖아요, 전부. 아깝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다 털어놔야 돼. 이거 딱 세우도 다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팁을 해놓죠. 대박이죠? 남으면 무조건 여기야. 와, 팁입니다. 횟집 팁. 남으면 다 모아놔요. 나중에 고추장 부어 먹으면. 그 해산 남으면 무조건이야. 이렇게다.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해덮밥. 아, 그리고 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백김치에다가 회를 간장만 찍어서 겨자랑. 부속구이란 부속찜이 나와. 뭐 허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삶아갖고 돼지 순대처럼 막 그게 나는 게 맛있더라고. 군살입니다 이게. 볼. 무슨 볼? 볼, 볼. 키로급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허파. 이거 껍데기예요. 이게 좀 별미예요. 껍데기인데 뭐 유리끼라고 살짝 데쳐가지고 이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막 그냥 이게 맛있어. 반 봐요, 반. 왜 이걸 다 나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난 이게 좋은데. 나는 원래 소 내장 안 먹는 거 알죠? 곱창 이런 거. 근데 유일하게 먹는 내장이 이거예요. 사실 이거 먹으면 끝난 거예요. 아, 네. 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치? 이거 먹으러 찍어지. 횟집 이거 먹으러 와요. 여기는 특이하게 떡갈비를 줘요. 주방장님이 직접 고기랑 생선을 가져가지고. 이거 안 먹어? 갈라 먹어야 돼. 팁이에요, 팁. 횟집 팁. 안 먹는 거는 가능하네, 여기 지금 한 거. 그냥 횟집 팁은 뭐냐면은 안 먹은 무조건 하나를 달아라. 안 먹은 무조건 하나를 달아라. 향이랑 비비면은 나중에 한 입씩 먹어. 자, 이거 먹으러 왔어요 우리는. 이거 봐요, 이 비주얼. 네? 지금까지 나온 잘한 거잖아 지금. 해덮밥을 만들 때는 수저로 하는 게 아니라 밥알이 옆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안 돼. W로. 진짜예요. 옛날에 호심정부 황수환 박사님이 실험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되는지. 떠벌리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지금 살짝 돌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건 대문자 거야. 아.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와. 고추. 됐어.
됐어. 한입 먹어볼게요. 모든 회가 들어간 해덕과일로. 제주도 갔다 이제 이게. 어허. 와 이거 뭐야? 전복버섯구이, 갈치구이. 와 나. 사장님이 뼈를 다 발려갖고 말아갖고 튀긴 거랄까요? 뼈 없어 지금. 이거 진짜. 먹어봐요 진짜로. 아니 하나도 안 밀려. 생선 같지 않다 진짜. 맛있다. 아니 그냥 밥에다 이거 먹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막을겠냐고 이게. 와 그림 나왔다. 그림 나왔어. 이게 막을겠냐고 이게. 좀 하게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설렁탕이네. 아, 조금 아, 설렁탕이야. 현실랭 가이드 어마어마한 횟집에 왔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오시면은 또 사장님이 뭐 서비스 달라고 개수도 주시니까요. 호기심이 있다면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나는 때는 옛날에 내 마음속의 연예인 여자 연예인 1호 누군 줄 알아요? 천년유혼에 나오는 맞아 왕조 왕조연 맞아 왕조연 왕조연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걸 책받침 있었어. 네? 책받침 있었어. 왕조연 진짜 대박이었어요. 남자 연예인 중에서는 호청천 조은이 제일 잘 생겼어요. 나 아직도 노래가 기억나. 이게 맞는 중국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쇼미니숑 사우상지 비비호호시 나이 쇼 그거 알죠? 되게 높은 사람 안타깝게 죽을 때는 용작두 용작두